오세훈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자 시장입니다. 이런 불손한 태도로 국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불손해다니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성과 고함은 자제해 주십시오. 자. 저도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자리에 있습니다. 자, 잠깐만. 천만 시민의 대표가 태도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서울시 국정감사장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인입니까? 네? 네, 정치인이자 시장입니다. 이 천만의 서울 시민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지금 천만의 서울 시민들이. 고압적이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면 서울시가 잘못하고 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자, 시장님. 이거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하세요. 발언 끝나고 하시고 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인정. 서울시장이 의원들 훈계하고 가르칩니까? 그런 자리예요, 서울시장이? 저는 훈계한 적은 없고요. 자, 김경 의원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말은 저인데 하시고 시장님 가지 마시고 시장님도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불손한 태도로 국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불손해다니요? 네? 이거 너무 불손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 나야! 고성과 고함은 자제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저도. 자, 시장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자리에 있습니다. 자, 잠깐만. 천만 시민의 대표가 태도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지금. 아, 여태까지 제가 참았어. 잠깐만. 이런 식으로 국감합니까? 시장님. 의사진행 발언할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김기원님 마무리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게끔 정리정돈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그 사실 뭐 이래 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좀 주장을 하시고 또 우리 답변하는 그 기관 정인께서도 그 감사 취지에 맞게끔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